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발사체가 이제 3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3단 발사 운영 이전에 최종적으로 그 3단에 대한 그 최종 종합 성능 검증을 위한 그 연소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. 그 이번 종합 연소시험에서는 실제로 1단이 이륙하는 상황, 그 다음에 1단 엔진, 2단 엔진이 연소되는 상황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하고 그 절차까지 탑재 제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비행을 모사하는 상황에서 3단을 연소시키고 1단, 2단에 비해 가지고 그 추력은 좀 작지만 운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긴 운용 시간 동안 충분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번 연소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. 엔진 연소시험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의 연소에 필요한 그 추진제, 산화제 연료, 그리고 각종 그 고압 가스류들을 지상 설비에서 정확한 그 조건, 압력 및 온도를 맞춰가지고 공구를 하고, 기나 이제 그런 연소를 시작하고 제어하는 것을 이제 지상 설비에서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,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발사체에 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 추진제 탱크로 추진제를 충전하고, 발사체에 탑재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엔진을 연소시키고 각종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엔진 시험에 더해가지고 발사체의 추진제 공급 시스템, 발사체 탑재 시스템이 모두 합쳐진 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루어야 될 항목들이 많고 또 상당히 위험한 시험이고 좀 어렵다. 일단 시험은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추력이 그 기존의 75톤 엔진보다 4배가 약 300톤급의 대형 추력을 가지는 추진기관에 대한 종합시험이 되겠습니다. 일단 종합연소시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종합수류시험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. 일단 수류시험을 통해 가지고 엔진 클러스터링 된 엔진 4기로 공급되는 추진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추진제 공급 시스템의 성능이 확인되고 나면 그 이후로 일단 QM을 써서 부정한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고, 현재로서는 그 1단 EM이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립동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요. 시험장 역시 시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